만약에 그냥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과 애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여서 다 확통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통수 치고 기어가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나 이거 확통할 거야 이러고 뒤에서 쓱 이게 수험표 딴 거 꺼내가지고 걔가 이기는 거야. 걔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해봐 좀! 어떻게 해봐! 당신 수학 개 있잖아! 이제는 올해 수능 말고 내년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논란과 혼란과 아이고. 이런 게 가득해요. 아까 이런 학생도 있어요. 아니 문과는 내년에 확통만 하면 되니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문과 친구가 있었는데 수업이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깨지죠. 박살이 나죠. 일단은 자 보시면은 이슈가 국어하고 수학에서 있죠. 국어는 제가 영상이 있습니다. 예비 시험 국어만 치셔도 영상이 나오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 혼란의 요체는 바로 이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의 국어 수학 영역 점수 산출 방식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거야. 근데 보고도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선택이 일단은 수원수투가 얘들아 공통이야 수학에서. 자 우리 선택 과목이 지금 뭐겠습니까? 여러분 미적분, 기하, 확률과 독해 세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요. 공통 수원수투에서 2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쵸? 선택한 과목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거기에서 확통을 선택했어. 그러면 확통에서 선택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다른 확통애들이 다 못 보고 내가 잘 보는 거긴 해요. 집단 내에서. 그죠? 에? 하지만 내가 선택한 애들이 공통 과목을 다 망쳤어요. 에? 그러면은 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확통 선택한 애들보다는 공통 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높겠죠? 그러면은 이 조정과 표준화 과정에서 내가 점수가 낮게 돼. 어? 자 그러면 기하를 선택한 집단의 애들의 점수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이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개똥 같은 방식이 뭐야 얘들아. 그리고 미적 선택한 애들도 영향이 있는 거죠. 지금 미적 선택한 그 위대한 애들한테 지금 확통 선택한 애들 영향을 받아요? 그럼요. 영향을 받죠. 등급 컷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어? 네. 등급 컷에? 등급 컷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내년에 수시 최저를 맞출 때 힘들 거예요. 현재 문과 우리는 수시 최저가 답인데 현역 애들은? 그리고 이과 애들이 최저를 맞추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왜냐면은 깔아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본질은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어떻게 이 선택 과목을 바라보느냐인데 모든 문과 계열 플러스 이과 계열 학과 중에 일부가 확통을 선택하고 입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위권 이과와 의치한 약수, 이과 관련 전문대학 관련해서는 모두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문과 애들이 미적하고 기하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싹 학살이야. 나 중학교 때 똑같다 소리 좀 들었는데? 나 중학교 때 원 잘 그렸는데 미적 좀 해볼까? 실판에다 기하 써볼까? 큰일 나. 자, 문과 갈 때 미적 기하 가는 거 일단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게 진짜 어깨 뻥쳐가지고 나 문과 최상위권이니까 추가 점수 받으려고 이렇게 막 여러분 뒤져요 진짜. 그래서 문과 애들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확통으로 왔어. 확통으로 왔어. 확통 공부하는데도 막 애매해 답도.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어. 시험 문제 꽤 잘 본 것 같아. 근데 씨발 내 예상대로가 아니야. 이상해. 진짜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공통 과목에서 문과 애들이 점수가 되게 낮고 이과 애들 점수가 높으면은 문과에 100점 맞아도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확통 100점이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많이 좀 비약을 한 거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수원수투 확통 선택해서 봤어. 너무 잘 본 것 같아. 하지만 이과 애들이 너무 잘 보는 거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많이 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을 서로 끼친다는 거예요. 비약을 해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의 1등급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사실은 그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내년 6평의 채점 결과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도 확통 보신 분들이 헉할 수가 있다. 그쵸. 이 정도 잘 봐서 이 정도 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 등급이 안 나와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이제 교육 정책 자체가 문과 통합형 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과를 선택하든 이과를 선택하든 뭐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의 성적을 받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들이 본질적으로 지금 짜증이 나는 측면은 왜 이런 조정 방식을 썼냐 이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 사실은 원래, 있었어 그래. 원래 그러니까 이것밖에 쓸 메커니즘이 없는 거야 애들. 문과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최상위권이에요. 문과 중위권부터는 이제 이과 애들이 힘드니까 확통으로 오는 거야. 그럼 이과 애들이랑 싸워야 돼. 와 잠깐만. 그리고 이과 애들이 확통의 과탐을 보고 문과 쪽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대학은 자 이과에서도 일부가 확통을 선택해도 받아준 데가 있어. 그렇죠. 그럼 그 정도 이과 중위권 라인대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렇죠. 확통으로. 그럼 얘네 학살해 버린다는 거지. 졸라 열심히 해갖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답이 없어. 열심히 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본격적인 시험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시험지가 바뀝니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문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객관식 주관식도 공통도 있고 선택도 객관식 주관식 있고 그렇...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얘들아. 객관식 주관식은 남아있는데 공통에서도 객관식 주관식 있고 선택 본인이 고른 것 중에서도 객관식 주관식 있고 이런 감성이라는 거죠. 일단은 1번부터 뭔가 달라. 첫 장이 약간 매섭다. 둘째 장 보는 느낌 인정? 뭔가 첫 장 느낌이? 첫 장 느낌이? 그런 감성이 아니죠. 우리... 원래 전두엽 그러니까 생각을 안 써. 네. 뉴런은 안 쓰는데 아 우리 이거였잖아 이거였잖아 이거. 이게 시스루가 아니다? 네. 좀 굴리긴 해야 돼 똥밥을. 갈게요. 자 두 번째 약간 그래도 매서워요. 5번, 매서워. 5번 치고는 매섭죠. 불닭볶음면인데 5, 6, 7이 뭐죠? 아 근데 진짜 아까 전에 나영이랑 비교하면 이게 진짜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지금 이 얘기는 할게요. 이 예비 시행 평가에 대한 이제 난이도로 수능을 예측하는 거는 조금 빠르긴 해요. 하지만 우리한테 나온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 그쵸. 그럼 이걸로 해야 돼 일단. 그쵸. 6월 9월은 그때 보고 그때 중요하다 할게요. 근데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 그쵸. 6평을 재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자료가 없는 건 팩트예요. 일단은 절대값이 7번부터 나와버려요. 오 빡세요. 8번 봐봐요. 3점짜리 마지막 문제예요. 이게 빠지니까 이제 3점짜리 마지막이 8번으로 됐는데 와 우리가 보던 8번은 아니긴 하지만 는삼해서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9번, 11번도 어쨌든 조금 계산적인 여지가 좀 들어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저기 뭐 그 정도 괜찮다? 네. 그 정도. 자 이제부터 이제 한 페이지당 두 문제가 나오는 타이밍인데 와 여기부터는? 11번부터... 야 여기부터는 그냥 기본 우리가 한 15, 16, 17번은 네, 그런 감성이에요. 그런 네. 문과라면 11번에서 맞닥뜨렸다? 바로 하기스 매직 팬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야. 고사장에서 누구는 페이지를 오질라게 넘기고 있고 한 명은 이제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2022 수능 보신 분들 좀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비시험 무조건 풀어보셔야겠죠. 11, 12 생각이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죠. 빈칸에 대한 그 유형은 없어질 것 같진 않네요.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거를 노리네요. 네. 왜 why? 자 수학이 논리성을 담보하는 건데 A를 통해서 B를 추론해내는 기본 수학이 본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이런 유형들은 지지 않는 해네요. 아 그럼요. 우리 21번에 수능 나오는 것 같이 수열에 이런 파트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14도 굉장히 사실은 예전 느낌이 많이 나요. 아, 그죠. 내신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문항수가 좀 땡겨진 건 있긴 한데 그래도 14번은 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위치에서 봤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쵸. 2번호에 이게 아닌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문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22번이 원래 단답형이 시작하는 느낌이었잖아. 15가 객관식 마지막 그러니까 공통 문항의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15번에 이거 나왔어요. 21번 수열? 그쵸. 제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21번 계속 비슷한 거 계속 나온다. 이번 수능 나영 수능 가영 예비시행에 맨 마지막 문제가 다 똑같은 수열 점화식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와 이거 진짜 엄청 강조되겠다. 이거에 대한 펌앨범은 난리 나겠네 강사분들. 수열에 여러분들 미리 뭐 짐작하는 방법 이런 거 많잖아. 이런 걸 15번에 왜냐 공통 과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화끈한 문제예요. 그쵸. 이거에 대한 파헤법에 관련한 강의 이런 거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 16번 넘어가죠. 17번도 야 이것도 근데 원래 보던 주관식 두 번째 문제 느낌은 아니다. 이과 두 번째 문제 느낌이에요 진짜. 문과 감성아 이과에 뭔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통 과목이 문과 쪽으로 가버리면 이과들이 너무 쉽게 쓸어버리니까 그니까 이과에 맞춰야지 변별력을 줘야죠. 문과로 공부했던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지는 거죠. 문과 어서 가고 이러고 있어. 여기까지 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21번 22번을 확인해보도록. 와 잠깐만 자 21번이 일단은 우리가 흔히 보던 삼각함수 관련 도형 활용 문제인데요. 21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숫자에서 느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21번이면은 사실 객관식 뒤에서 두 번째니까 뭐 28, 29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딱 그 난이도에 맞는 문제죠. 문제는 뭐냐면 뒤에 있는 그 선택 문제에서 이런 난이도가 또 나온다는 거. 결론적으로 문과 애들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정말 크게 웃지 않을까. 자 22번이 문과 나영 30번 같은 느낌이죠. 팍 이해되는데? 그죠. 이거는 모두가 같이 보는 거야. 그쵸 모두 40만 같이. 이상이 같이 보는 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30번이 이전에 문과 30번 감성이다. 그러면 문과 애들은 사실은 이 문제를 이과랑 같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과는 다 맞출 거 아니야. 맞추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해봐줘. 어떻게 해봐. 당신 수학계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변명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문과라 괜찮아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76점 받아도 3등급이네 이러고 있다 갑자기 막 이과랑 파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걔네 날아가는구나. 막. 응, 그때... 그러니까 내년부터 야! 만약에 그냥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과 애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여서 다 확통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통수 치고 기어가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임포스터야? 아니 뭐야 이거 어몽어스야? 나 이거 확통할 거야 이러고 뒤에서 쓱 이게 수험표 딴 거 꺼내가지고 걔가 이기는 거야! 걔가 이기는 거야! 걔 승! 걔 혼자 상위권 공대가 있는 거야. 특패 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22번 역시나 문과 30번을 보는 느낌이었다 라고 정리하고 갈 길 멀어요. 여기서 조금 쉬어갈 수 있어요 우리? 저 이 페이지에서 정말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뭐예요? 종이가 너무 아까워. 종이가 환경 보호론자야? 너무 아까워. 시민단체 출신이네. 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도 어. 이 페이지 보면 너무 아까워졌어. 이것 때문에 어? 수험표 수능 가격이 올라갔어요. 어? 500원 정도? 넘어갈게요. 맞구나. 오케이 넘어갈게요. 과들의 안식처랄까? 정말 문과 네. 이과애들이랑 이제 피터지게 싸우느라 고생했다. 야 여기선 조금 안식을 좀 얻어라. 이게 제가 이게 농담하니까 30까지 이래요. 문과는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학통은 쉬운 애들 오니까. 네. 걔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26번까지 무리가 없었고요. 뭐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 3점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이 번호에는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를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바뀌니까 네. 3점짜리니까 3점짜리의 문제는 맞는 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삼 딱 어삼 어려운 3점. 어삼 예,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7 어삼이었다. 28번부터 4점 들어갔는데 시사 쉬운 4점. 어삼시사네요. 홍보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로 쓰긴 하는데 홍보는 아닙니다. 교재 어삼시사요? 어삼시사 쓰입니다. 야 이 양반아! 이투스 광고해줘! 야 이 양반아! 야 이 봐봐! 아 나 진짜 이 양반 진짜 선났네? 막 광고를 해버리네. 이것도 29번도 굉장히 많이 보던 문제죠. 이제는 30번 막 이런 거 안 되겠다. 왜냐면 확통 30번은 그다지 힘이 없네. 올해 29번보다 쉬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문과분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확통에서 시간을 아껴서 공통에 때려박아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미적에서 서로 칼키고 막 진짜 막 와 장난 아니야. 야쏘 요네 싸우듯이. 네 야쏘 요네 싸우듯이. 미드에서. 네. 걔는 귀한 버튼이 없어. 그냥 지금까지 미적에서 계속 후드려치고 기아에서 후드려치고 싸우고 있는데 확통 선택한 문과 친구들은 솔직히 확통은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이제 앞부분 가가지고 이제 공통하고 시간 좀 더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밈적으로다가 수능 수학은 22번의 시대가 온다. 22번의 시대가 온다. 투투의 시대가 온다 수학은. 이런 측면 드릴게요. 왜냐면 킬러가 달라졌네. 미적분으로 들어갈게요. 와 저 23.. 와 무섭냐? 아니야 저건 쉬운 문제야. 야 안다? 2점. 삼각함수의 적분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약간 한양대 공대 점수가 나왔어. 네. 미적기아 선택해서. 근데 걔네들이 그 점수를 들고 고연대 경영을 써버린 거야. 아 표점으로. 그러니까 표점으로 미적분 기아 선택해서 간판 위에 들어가 삭사를 하는 거야. 문과 쪽은 그 뭐 선택해라 제한이 없으니까.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문과는 얘들아 선택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표점이 높은 데를 찍어버리면 그래서 눌러버리면 이거는 싸움 모르는 거야. 내년에 입시 전문가분들이 진짜 머리 진짜 싸매시고 새내기 때 만났는데 얘 주기율표 다 외우고 있어. 이런 경우가 벌써 경영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주기율표를 다 외우고 있어. 이건 얘들아 액시던트야. 싸움 미분 못해? 왜? 갑자기 같이 경제 수업 듣는데 경제 수업 듣는데 우리 또 애들 미적분 우리 다 까먹었죠 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저 철하는데요? 저 삼각함수 할 줄 아는데 뭐야 이 개감성. 이게 나올 수가 있네. 아 그럴 수가 있겠네. 자 일단 24까지 넘어가고 얘들아 올해 수능이 되게 예비 시행을 반영했다는 느낌이 든 게 26번에서 확인할 수가 있군요. 결국에는 탈탈 내겠다. 탈탈? 요거는 이과 입장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나요? 요 정도 쉬어가죠. 이과 입장에 쉬어간 느낌? 최근 뭐 3점짜리 나왔으니까. 아 3점. 자 27, 28로 갈게요. 27도 그냥 단순한 계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짚고 나오지 얘들아. 확통 미적 기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부 다 선택 과목이잖아요. 오케이. 선택 과목 공통입에서 쉽게 낸다 안 된다? 기아까지 끝내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발. 아 어려워요. 28 정도가 아까 그 우리 가영에 있던 그런 느낌이죠. 나눠진 거요. 지금 예전보다 킬러가 더 쉬워졌다고 하잖아요. 그것보단 쉬워요. 수학 가영 킬러보다 쉽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기아랑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그나마 쉽게 하는 건데 기아보다는 어려워요. 원래 수학 가형이 30번보단 쉬워. 네네. 근데 이거를 너무 높여버리면 기아하고 난이도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과 애들 기아도 가니까 이걸 생각해가지고 요 난이도 낮춘 거죠. 기아랑 맞추려고. 물론 지금은 이 시험 문제집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얼굴 봐야죠.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그렇다. 빨리 기아로 넘어가고 총정리 해보죠. 기아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기아가 올해 수능 없었잖아요. 한해 없었죠.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강사분들이나 학생분들이나 내년을 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겠어요. 아 그쵸. 수업 자체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아 수업을 아예? 그쵸.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만 조금 넘겨 짚으면은 민윤이도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거 있어요. 여기 길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럼 오네. 그쵸. 이거 두 배예요? 그쵸. 왜냐면 1등변이니까 20이 답인데? 끝. 그러니까 삼수선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직각이 삼수선이요? 직각 삼수! 삼수는 괜찮잖아. 제일 슬펐어요 저. 아 그때 힘들었다고 했지만 썰 안 봤네. 봤어. 엑시던트인데? 다 봤어.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손도 못 대는데 저 왜냐면 여기 배워야 되니까. 근데 뭐 이것도 뭐 굳이 어렵다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27 무서워요. 그림이 좀 악랄하죠? 악랄해요.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은 중학수학의 그 비율이 조금 들어가는 거고 뭐 쌍곡성의 정이 들어가고 그래프 비례 들어가고 피타고라스 들어가고 이런 류의 느낌이 있어도 미적분보다 공부량은 낮다? 훨씬 적다. 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두 배 이상. 와. 자 마지막 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마지막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은 쓱 봤는데 얘도 아까처럼 그냥 이제 삼각형 쓰고 주학도형이 더 중요하게 나와요. 지금 기출이, 기아 기출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그런 측면이 있겠네. 양은 작아도 기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걸 봐야 되는데 옛날에 그 최상위권 문제는 벡터에 되게 어려운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빠져버렸잖아. 대비가 안 되네. 대비가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낸 것도 사실 이게 29번? 약간 이렇게 해요 사실은. 비율 뭐 따지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따오쌤과 긴 얘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논의를 해야죠. 자, 그래서 문과는 강제적 확통 선택인데 미적하고 기하 중에 도대체 이과 애들은 뭘 선택해야 돼요? 이게 정말 끊이지 않는 논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상식적이고 정확한 판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적이 기하보다 공부할량이 2배 이상이 많아요. 최상위권이 아닌 중하위권 애들 뭐 해야겠어요? 중상위권? 기하를 해야겠죠. 공부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최상위권 애들이 미적을 해야겠죠. 왜냐면 공부량이 많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미적 애들은 최상위권에 몰려가지고 공통 과목을 다 잘 볼 거야. 기하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질 거야. 확통은 그거보다 조금 떨어질 거야. 네, 공통은? 그러니까 그게 점수가 이렇게 합산이 돼가지고 이제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적 1등급 컷이 88점이에요. 예상해서? 기하가 92점이 나오고 확통이 뭐 96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제일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거죠. 미적에서 88 받는 거랑 기하에서 92 받는 거랑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애들이 다 미적하고 있어요. 진짜 한 70% 정도는 미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허세. 야, 미적이지. 뭐 근데 미적이지. 야이씨, 내가 뭐야 이거. 여러분들 감성 뭐야? 있어 여러분. 자, 두 번째. 올해 여러분들 기하를 아예 수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야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그냥 미적해 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그래왔고, 왜냐면 오래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게 편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다 대깨미가 됐어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미적이 공부할 양이 많아요. 잘하는 애들 들어가가지고 공통 점수를 높게 받아서 1등급 컷을 낮춰야 돼. 잘하는 애들이 기하로 들어갈 가능성 없어요? 아, 있죠.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니까. 와, 이거 빡세다. 6평 보고 바꾼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학 공부하려면 미적해야 된다, 뭐 기하 공부한다 지금... 이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등급 잘 나올 거, 표점 잘 나올 거. 제발 김치국 사발면으로 그만 먹어. 씨. 네, 지금은 애들이 야, 남자는 미적이지 하면서 미적으로 몰릴 거야. 기아한 애들이 이제 저는 꿀을 빨 것 같아요. 제 내피셜이에요. 네.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나도 몰라.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눈치 싸움이 될 거다. 그렇죠, 눈치 싸움이 될 거다. 전략적으로 이제 기아를 선택했다가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딱 그런 상황인데 이런 흐름을 내년 수능 때 펼쳐지느냐 이것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확답을 못 내리는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확답을 지금 못 내려요. 맞아요, 맞아요. 야, 본인이 잘할 것 같은 거 해라. 자, 솔직하고 화끈했던 따오쌤과의 202 예비 시행 리뷰였는데요. 너무너무 유익했고 수능 수학을 대비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땅바. 땅바.